혼동하기 쉬운 다음 한자들의 차이점을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오돌이 오돌이가 둘이네 두 오돌이 오돌이 오돌이가 둘이네 두 오돌이 오돌이 오돌이가 둘이네 두 오돌이 예 오돌이가 뭐였어요? 오른점입니다. 또 오돌이 나왔네요. 오른점 위에서 아래 차근차근 오른점 두 개를 찍어가지고 이름이 두 오돌이다. 이거는 두 오돌이지. 사람들은 일반 문헌이나 일반 사람들 보고 온다든가 모든 뭐 배우는 사람들 이걸 얼음핑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얼음핑자는요 위에 보십시오. 따로 있잖아요. 얼음핑 이수변은요 그걸 대충 어피스하니까 그냥 우리 얼음핑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얼음핑은요 오른점에다가 착 뭐였어요 이거 치킴이에요. 치킴 오른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이 두 오돌이 자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오돌이 오돌이가 둘이네 두 오돌이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두 오돌이를 이루고 있는 오돌이 오돌이 즉 오른점 오른점 두 개를 정확하게 연상하시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돌이가 윙크 아줌마와 고드름 들고 얼음빙 이수변 오돌이가 윙크 아줌마와 고드름 들고 얼음빙 이수변 오돌이가 윙크 아줌마와 고드름 들고 얼음빙 이수변 오돌이가 그랬어요. 오른점입니다. 윙크 아줌마와 그랬어요. 그림 보십시오. 윙크하는 아줌마입니다. 눈을 치켜뜨고 윙크하니까 치킴을 윙크 아줌마로 연상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른점과 치킴을 두 글자를 합쳐서 바로 15번째 얼음빙 또는 변으로 쓰일 때는 이수변 그래요. 이 얼음빙 이수변은요 오른점과 치킴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오돌이가 윙크 아줌마와 고드름을 들고서 얼음빙 이수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음률을 읊어드리는 것은 오른점과 치킴을 연상하시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